안녕하세요. 채널S 다시 갈지도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 청춘여행자 조겜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겜. 오랜만이야. 다시 같이 여행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귀여워. 아니 뭐 중고등학생이 간 것 같아. 조겜님. 너무 재밌어요. 이거 봐요. 이번 여행의 주제는 당장 떠나도 좋을 청춘여행지잖아요. 어머 세상에나. 너무 잘 어울리죠, 청춘이랑. 이 라오스 루앙프라방을 여행지로 선택한 이유는요. 대한민국 청춘들의 버킷리스트 여행지로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패키지는 첫 번째, 청춘들의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요즘 청춘들의 버킷리스트 우리가 잘 몰라요. 맞아. 아, 천연 워터파크? 천연 워터파크. 어머. 그래, 자정을 해야 돼. 가슴 시원해지는 풍경 맛집까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라오스의 매력을 찾아 떠나보시죠. 당장 떠나기 좋은 청춘여행지. 라오스에서 해볼 첫 번째 패키지는요. 바로 청춘들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오늘 보는 것 중에 유일하게 안 가본 곳이 라오스. 아 정말? 네. 그럼 됐습니다. 와. 진짜 제가 청춘의 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동준 씨가 왜 안 갔는지 이유도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사정이 있어, 사정. 아, 네. 동준 씨가 바빠가지고. 동준 이슈가 있어. 아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지금 완전 이른 아침이거든요. 5시 반에 일어날 일은 없잖아요. 근데 라오스를 여행하는 청춘들은 다 지금쯤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벌써 많이 모였네. 여기 쭉 앉아있는 사람들 보이시나요? 탁발 공양을 하기 위해 모인 건데요. 이거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거 탁발 공양이라고 하죠. 오늘 저도 탁발 공양으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해볼게요. Sticky rice? Yeah. 아, are you selling?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공양품. 공양품을 파세요. 초콜릿 종류도 팔고 이게 아마 밥일 거예요. 다 드릴 수 있구나. 네. 사바이디. 스티키 라이스. 네. 마이 시드 over there. 아, 이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구나. 아, 위자 색깔로. 아. 뭐 밥이면 노란색. 아, 그러네. 뭐 이렇게. 아, 구역별로. 아, 너무 좋다. 네, 요거를 한번 체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요거를 보면서 그대로 가시면 돼요. How much? 50. 잠깐만. 어이. 파비앙. 아, 저렇게 딱 세팅해 주시네. 예의를 갖추시네. 그 나라의 그 문화 체험을 하는 게 제일 오래 남습니다. 아, 다 세팅해 주시네. 3,000원이면 다 준비가 되는구나. 이렇게 갖추는구나. 처음 가셔도 뭐 고민하시고 힘드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러네. 하는 대로, 배운 대로. 장갑을 빨리 껴야 돼. 바로 스님이 계세요. 그러네, 바로 오셨어. 승려가 계시기 때문에. 아... 저한테는 스님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렇죠. 제가 최근 드라마에서 시작이 절에서 시작해서 삭발을 했었거든요. 아... 직접. 그렇죠. 정말 다 미뤘었어요. 부상이 어울리니까. 네, 또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익숙하네요. 짱구가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저 옆짱구예요. 죄송한데 왜 제 머리 보셨어요, 지금? 짱이 별로더라고요. 아, 머리 깎지 마. 맞지? 이발하지 마. 내가 알아. 딱 이거야. 나 무조건 길러. 짧게 자르지만. 탁발은 공양 그릇을 받쳐 든다라는 의미라고 해요. 그렇죠, 탁발. 탁발. 승려들이 음식을 공양 받고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다시 나눠주는 종교 의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거리에서 주민분들이나 저 같은 관광객들이 공양을 하게 되면 그 공양품을 가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아이들한테 나누게 되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무소유와 공존을 실천한다고 해요. 따뜻하다, 따뜻하다. 아, 그리고 탁발을 할 때 절대 승려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아야 되고 꼭 맨발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런 거 몰랐어. 이런 거 참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그곳에 가서 그곳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잖아요. 여행 가서 그 한 푼 두 푼 되게 의미 있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니까. 네.
이제 끝난 거야. 탁발한 모든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요가 스튜디오로 이동하겠습니다. 와, 아유, 가까워요. 네, 네, 걸어서 야구 5분입니다. 청춘이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체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행지에서 또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뭐겠어요? 요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앞에 요가 스튜디오가 있다고 해서 체험을 한번 해볼까 봐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앞에 탁발 공양부터 시작해서 요가 스튜디오까지 청춘들이 쫙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좋다. 요즘 청춘들은 자기의 몸을 정말 잘 챙겨요. 그래. 그러더라고요. 네. 헬로. 하이. 아, 오케이. 여기 짐을 놓고요. 9,000원. 자, 9,000원입니다. 요가 수업. 아, 여기 또 카페랑 같이 네. 있어가지고 카페 이용할 땐 협업. 협업이 또 잘 돼 있어. 피처링. 오, 너무 예쁘다. 콜라보 좋다. 1대1 수업이 될 수도 있겠는데? 목 풀고. 저 목 풀고. 팔. 어, 팔도 풀고. 오. 오. 어, 근데 조개님이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어. 자세가 딱 오. 있으시네. 오야, 저 오야. 저 어떻게? 저 비보잉 아니야? 여기 대행진인데 거의. 오, 과연. 와, 이거 꽤 어렵습니다. 오, 될 것 같아. 된다, 된다. 오. 이거 코어 힘이에요, 코어 힘. 주여. 힘 줘. 우와, 올라온다, 올라온다. 와. 네, 1대1 티칭이니까 너무 좋다. 아, 좋다. 아유, 잘한다. 저거 힘들어요. 저거 아, 진짜 고난이도입니다. 오 마이 갓. 발을 코인하고 아 발을 붙여놓고 오 마이 갓. 저걸 붙여놓고 뭐야? 그대로 상체 힘을 주고 어머머머머머. 코에 힘 주고 아. 그렇죠. 어머머머 웬일이야? 얼굴이야. 얼굴. 아 저 선생님. 선생님. 오케이 됐어. 됐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인간미 철철. 아 됐어. 나는 선생님 잘하면 어떻게 하나요? 걱정했잖아. 약간 거리 돌 뻔했어. 그래. 네. 네. 방송 아시는 분이네. 그러네 우리. 앞으로 꼭 빠지고 아니면 됐어 됐어. So try standing on here and then do exactly the same. 성공했으면 좋겠다. 아 그런. 성공하면 눈켜지는데. 자 정소리 조심하시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 Very good. So you just need to practice. That's what I need. I need to practice. Thank you. Bye bye. 우와 여기서 요가 하면은 옆에 카페가 있나 봐요. 그래서 10%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요가를 한 시간을 했더니 배가 너무 출출해가지고 옆에 있는 카페에서 뭐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사바 사바이디 여기서 먹어보자. 여기 카페 분위기 뭐예요? 아, 카페 되게 예뻐요. 근데 되게 라우스 잘 돼 있다. 그러니까요. 네. 저는 요가를 한 김에 건강을 좀 챙겨서 스무디 볼을 먹어볼까요? 아이고, 선생님 오셨네. 와, 맛있겠다. 3,300원. 4,000원 너무 싸다. 엄청 맛있겠다. 이게 망고 색깔때만 보이는데 파인애플이랑 망고가 들어있어요. 이 색깔은 용과. 이야 아 맛있겠다. 용과 비타민 많아요. 보기만 해도 막 당이 충전되는 느낌이에요. 망고 너무 잘 달라. 진짜 건강한 맛이야. 이렇게 운동하고 먹으면 얼마나 그렇죠. 맛있어요. 모든 꿀맛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맛있어요. 요가하고 건강한 스무디볼 먹기. 과일이 엄청 많아. 보기보다 엄청 든든한데? 든든하지. 근데
돌아서면 배가 금방 꺼져요. 저거는 금방 꺼져요. 한 시간 있다 또 공복이요. 어쩔 수 없어. 야, 졸려 진짜. 마지막 한 입. 완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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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큐알바 일자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QR 결제 나올 수도 되네요. 요즘에 어플 하나 깔면은 저렇게 QR로 다 전 세계가 결제가 되잖아요. 저 무조건 해야 돼. 휴대폰 하나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든든한 식사를 하러 가볼까요? 스무디볼은 에피타이저였어. 아이고. 약간 음료 같은 그런 느낌이죠. 새콤하니 입맛 돋구고. 아, 툭툭. 여러분, 저는 지금 식당 앞에 도착했거든요? 완전 자연 친화적이야, 그냥. 라오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렇죠, 이제. 자연 친화적인 느낌. 그러네. 아, 근데 느낌이 되게 깨끗하고 쾌적하다. 연꽃. 연못에 핑크색 꽃이 폈어요. 너무 예뻐. 갑자. 와, 너무 아름다워. 우와, 너무 맛있겠다. 오, 우와. 먹어볼까요, 여러분? 이게 칼이 필요가 없네. 핑동무라는 건데 저게 이제 립입니다. 포크립. 이게 핑동무는 꿀을 발라서 요리를 하고 위에 칠리 소스를 얹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한 입 먹어볼까요? 어떡해. 너무 맛있겠다. 아이, 아우, 친구인다. 운동하고 저거 먹어봐. 다 근육으로 가지. 그럼. 저 단백질. 아까 스무디볼 먹을 때랑 표정이 다르죠? 달라. 확실히 MG는 티가 나. 확실히 육식파야. 이 향이 뭐지? 이 향이 약간 허브 향이 나는데 꿀이랑 허브랑 섞여서 향긋해요. 어이, 맛있다. 맛있겠다. 꿀, 허브는 일단은 뭐 최상의 조합이니까. 보는데 맛이 상상이 좀 가잖아요. 칠리에 꿀에 통니. 그 닭다리살 같은 그렇게 쫙 찢어지는 거. 녹아. 뭔가 밥이랑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짭짤한 거. 사바이디. 사바이디. Can I get a sticky rice? 응. 갑자기 밥 하나 시켰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거. 랩무핑 먹어볼까? 얼마나 맛있을까? 돼지고기 완자 꽃이에요. 대나무를 꽂아서 구웠어. 짱이다. 맛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저거는 뭐. 저거는 그렇죠. 네. 역시 고기는 밥이지. 와, 밥 저게 흑미까지 넣어줘. 맛있겠다. 미쳐버려. 일단 동남아 필수 향신료 라임 뿌리고 상큼상큼. 소스도 있어. 소스에. 아, 피쉬 소스 맛있지. 듬뿍 찍어서 한 입 먹어. 한 입에 먹어야 돼, 한 입에. 나 저는 반 입 먹는 사람 이해가 안 돼. 왕 먹어야 돼, 왕. 육질이 끝이게. 그렇지. 반쯤 먹으면 느려, 먹는다. 그럼. 빨리빨리 많이 먹어야 돼. 남한테 뺏긴 거지. 미간 펴. 우와, 그냥 자유네. 뼈가 달리네. 앞에 고추인가? 아우, 야, 형님 제대로 고추 같이 가져가지고 먹는 뼈 제대로 뜯으시네. 아, 진짜 맛있겠다. 경치 좋고. 아니,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잘 드십니다. 여기 만다데 라오스도 바로 QR 결제로 손쉽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행하기 정말 쉬워졌어요, 요즘에. 이렇게 스캔을 하면 가격 입력해주시고. 벌써 결제가 된 거잖아. 핸드폰만으로. 현금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 남았는지까지도 나와. 하나로 얼마 남았는지. 그리고 하나로 얼마 썼는지도 나와.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소화를 즐겁게 하러 가봐야죠. 가봅시다. 자, 이제 천연 워터파크로 갈게요. 꽝씨. 너무 대단하신 게 진짜 청춘이라고 느껴지는 게 쉬지 않고 움직이시네요. 전 세계 청춘들이 루앙프라방에 오면 꼭 가야 하는 여행지라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되고요. 얼른 가보자고요. 툭툭을 잡아봅시다. 500이면 3만원 정도 합니다. 왕복 3만원 왕복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라오스 교통수단 툭툭인데요. 네. 이제 루앙프라방은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전체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큰 차가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 주요 교통수단이 바로 이 툭툭입니다, 여러분. 아우, 망고! 동남아에서 툭툭 타고 저 안에서 망고 먹고 이건 진짜 무조건 청춘! 지금 리얼. 저만큼 했는데 망고 가격이 1,200원. 1,200원? 1,200원. 진짜. 나 한 만 원 쓴다. 아우. 나... 그리고 저. 특유의 승차감 있잖아요. 아, 있죠. 워터파크를 가면서 이제 놀이기구를 같이 타는 느낌. 그렇지. 날씨 너무 좋잖아. 조겸 씨가 라오스 루앙프라방을 또 여행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청춘의 중심에 계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너무 좋다. 아. 우와, 너무 예쁘다. 아. 우와. 나 모르겠다. 동준 씨 가겠다. 아, 야, 가겠어. 꼭 가보고 싶어요. 라오스? 라오스 추천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 라오스 다녀오시고 그냥 여행의 성지예요. 그리고 한 달 여행으로도 엄청 많이 가시고 한 달 살기. 네, 입구 맥주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6만 딥이네요. 갑자기 티켓을 받았습니다. 아, 저 옛날 그 느낌이다. 아, 예. 펀치 오랜만이다. 펀치. 펀치. 야. 여기 지금 꽝시폭포 앞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인공호수 같아. 이게 어떻게 자연호수야? 색깔이 홍수풀인 것 같아요. 미쳤다. 끝내주죠. 저기 뭐. 색소를 푼 색깔이다. 그러니까. 아, 바로 이건 아닙니까? 네, 바로 이거십니다. 네. 봐봐, 다르다니까. 자, 우리가 아. 이렇게 들어와서 봐야 돼. 그리고 이것도 한 번 걸친 거잖아요, 그치. 영상으로. 그러면 진짜 내 눈으로 보면 감동은 또 배가 되겠죠? 꽝시폭포. 저는 이 꽝시폭포를 오는 과정 자체도 너무 청춘다웠잖아요. 딱 툭툭 타고 막 다 그러니까. 같이 막 망고 먹으면서. 진짜 미쳤다. 여기가 수영할 수 있는 존인가? 와, 너무 예뻐. 야,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진짜 작았다. 아, 그거 다 외국분들이 막 휴양을 하잖아요. 오, 야, 저... 뭔가 여기 수영장입니다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여기 그냥 자연입니다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물도 깊지 않아서 저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희는 워터파크처럼 돼 있는 그러네요. 와, 와. 에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청춘의 맞아요. 스팟이죠, 정말. 맞습니다. 다이빙 해야죠. 중량 질 수 없어요. 어. 아이고. 근데 수영 꽤 하시네. 대형도 하시고. 굉장히 생각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재 가슴이 시원해지는 풍경 맛집으로 갑니다. 이제 라오스가 워낙에 높은 건물이 없다 보니까 맞아. 이제 조금만 높은 산에 올라가도 더 이제 풍경이 좋아지는 거죠. 루앙프라방 중심에 있는 후시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엄청 높을 줄 알았는데 100m 정도밖에 안 된대요. 청춘은 할 수 있죠, 이 정도면? 여기서 티켓을 사봅시다. 샵아이디 원. 자, 입장료는 1,800원입니다. How many minutes? 10 minutes, 오케이. Hello, Hello, see you again. See you. See you again. 인사하자마자 see you again. 대단히 가파르지 않아요. 328개. 오, 이야. 계단이다. 하지만 젊어서 뭐합니까? 산을 올라야죠. 내 명언이야. 젊어서 뭐합니까? 네. 올라가야죠. 올라가야죠. 그럼요. 가야죠, 가야죠. 파이팅! 금방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한번 다녀오시길 추천합니다. 좀 쉬다가 풍경 보다가 천천히 올라가야지. 다 왔어요, 여러분.
아직 뷰는 안 보여. 자리 잡고 보여드릴게요. 스콕 스콕 소방지. 저도 자리 잡았어요. 이야 좋다. 우와, 저, 우와. 좋다. 아, 메콩강이구나. 네, 이 라오스가 길쭉해요. 그래서 그쵸. 메콩강을 따라 쭉 가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메콩강이 네, 같이 끼고 가. 네. 네. 경계입니다, 경계. 메콩강이. 올라가면 라오스 뷰. 지붕이 빨간 게 너무 이쁘다. 싹 빨개. 여기 근데 너무 이쁘다. 야. 그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여행 가서. 이야, 아. 진짜 청춘이다. 아유, 좋다. 자, 가야죠. 제가 여행지 오면 꼭 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신영 언니처럼 현지 수공예 품을 잔뜩 사는 건데요. 사야지! 사야지! 아, 또 수공예 매니아거든요, 저도, 제가. 저도 좋아합니다. 라오스에는 49가지의 부족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소수 민족인 몽족이 운영하는 야시장인데요. 몽족이 수공예 품으로 엄청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야무지게 사보려고요. 그럼 좋습니다. 라탄 사오세요. 라탄.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이 사는 게 아니고 가서 맞아. 하나씩 추억할 수 있는 거. 그렇지. 네. 아, 헤어밴드. 아, 헤어밴드 사야지. 잘 어울리는 것만 산다. 아. Can I try? Can I try? 아우,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저 헤어밴드 잘 어울리는 사람 되고 싶어. 나도. 여기 몽족 전통 문양이 있는 헤어밴드예요. 하나 사볼까 봐요. 할머니가 추천해 주신 걸로. 오, 이쁘다. 잘 어울린다. 지금 잘 옷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 다 잘 어울리네. 추천해 주셨어. 아니, 코트를 买的. 귀여워라. 죄송한데 조겸 씨 팬이에요? 아니 너무 귀엽잖아요. 아니 저기 뭐 팬미팅이에요 지금? 이쁘다 귀엽다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어떻게 하나 내가 볼 거예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아, 너무 아니, 귀여운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오케이 I have this one. 갑자기 어때요? 완전 현지인 분위기 완전 나죠? 어, 저 가야지. 저 라탄. 이런 게 있네. 이게 너무 귀엽다. 와, 여기 쇼핑 좋아하시는 분들 오면 눈 돌아가겠다. 가방 가야지, 가방. 가방 가야지. 귀여운 거 짱 많아. 이런 거? 컵받침 죽어도 안 쓰거든요? 저거 그냥 사잖아. 가면 사야 돼. 컵받침도 너무 귀엽다. 하나 살까? 하나, 두 개 살까, 두 개? 저거 다 자수로 하는 거예요. 저게 다 수공예니까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럼. 이거, 이 색깔 너무 귀엽다.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거다. 귀엽다. How much? 반짝이, 반짝이. 라오스가 아무래도 물가가 저렴하니까 그렇죠. 여행 가시는 분들, 청춘분들이 그다지 그렇게 부담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유, 그럼요. 쇼핑을 즐겼더니 배가 좀 출출해져가지고요. 옆에 야시장에서 가볍게 맥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또 야시장 맥주 또 안 먹을 수가 없죠. 꽃이다. 야시장에 꽃이죠. 아, 꽃이 보여. 아 꽃이 가야지. 너무 좋아요 야시장. 돼지. 그렇지. 당나귀. 아 당나귀는 뭐 그런 거 없죠. 대파지. 대파? 버섯도 하나. 아니다. 이왕이면 고기 많이 버섯. 그렇지. 나 진짜 저거 먹어요. 그렇지. 베이컨. 너무 행복해. 아 고민되네. 요거. 새우. 요거다. 얼마예요? 자, 4,300원. 너무 싸다. 아, 진짜 역시. 아, you bring to me. Okay, thank you. 어머, 오, 가져다 주는구나. 배달도 해주시고 너무 좋다. 전에 병맥주 드시네요. 1,500원. 와. 아. 하나가. 맞아.
해줬어. 재밌다, 야시다. 아우, 너무 좋잖아. 아, 돼지꼬치부터 슥슥. 저분 100% 육식파예요. 저건 육식파예요. 아까 스무디볼 먹어도 표정이 안 나와요. 당나귀. 당나귀. 아, 참 잘 먹는다. 그러니까. 와, 너 잘 먹네. 진짜. 그래, 여행 가서 다이어트 하지 말고. 아, 발골수 가야지. 발골수. 아, 근데 먹을 줄 아네. 이거 세로로 바로 들어가. 딱딱. 저와 함께한 당장 떠나기 좋은 라오스 청춘여행 어떠셨나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알차게 놀았는데요. 저는 앞으로 두고두고 이 라오스에서의 시간을 꺼내 먹으려고요. 그럼 여러분, 라오스 다시 갈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근님. 채널 S.